자, 요거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시죠. 그럼 제가 넘기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제가 여기도 이제 그 선거 끝난 후에도 거기에 그 사무국장방인가 선관위원회 그 빳빳한 투표지 박스가 두 박스가 보관이 돼 있다. 이제 달라고 이제 급한 연락을 받고 제가 3월 10일 날 이제 현장에 갔던 적도 있거든요. 예. 갔는데 그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이분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저도 같이 느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확진자 투표소 근데 관련해서 여기서 그거는 보시죠. 우선 어떤 유튜브는 자신의 이론을 아랫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좌파 시민단체가 현장에 생동대원으로서 저질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그냥 눈을 감는 수준에 저질렀을 것이라는 가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껴지는 모습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다는 이야기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 외부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다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나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 또 같은 인상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확진자 투표소 관련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확진자 투표소 이렇게 그냥 뭐 우연히 그런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미리 세팅 조작에 한 모습이라는 자, 한번 거기에 보시죠. 이분들이 이상한 네. 점 1. 확진자 투표소 관련 투표장 서현 일동에 오전 10시 정도에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평범해 보였는데 한 사람은 좀 껄렁껄렁해 보이고 연예인처럼 작은 중절 모자를 패셔너블하게 뒤로 걸치고 옷 품새가 연예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는 강력한 인상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공무원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날 전국적으로 투표소에서 확진자 표를 이용한 부정 사항들이 언론에서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읽어주는 게 낫겠네요. 이상한 점 2는 한번 읽어주시죠. 중요한 네. 부분을. 관내 사전 투표지가 카운팅되어 바구니에 담아져 왔습니다. 관내 우편 봉투용 봉투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반드시 투표용지를 접어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엔 분명히 우편 봉투가 투표지보다 작아 보입니다. 다른 개표소 동영상 촬영을 확인해 보니 우편에 나온 모든 기표된 투표지가 반으로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접혀봐야 정상이고, 접힌 것을 묶어놓으면 살짝 부풀어 오르는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묶음이 빳빳한 것들이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터치할 수 없는 개표 구조였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카메라 중으로 이 모습을 발견해 냈지만, 실제 개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백 명이 돌아가고 있고, 정신이 없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그림들 비교해 주십시오. 3월 성남시 재관 개장 부산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게 관외 이렇게 사전 하는데, 투표가 아주 빳빳하네요. 네,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 접힌 흔적이 있고 약간 부품한 모습이거든요. 맨 오른쪽 예, 거는요. 맨 오른쪽.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투표하고 개표된 그런 용지를 모아놓은 거고, 예. 그 가운데 박스하고 왼쪽에 박스, 이거는 그냥 새로 그냥 아주 이게 있습니다. 빳빳하네요. 네네, 이거하고 그냥 네. 이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냥 완전히 다른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번 아래 보시죠. 예, 그 함도 2번. 거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거는 실제로 한 것. 관외 사전투표 맨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 확대샷.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혀진 것을 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두 네. 번째. 관외 사전투표 맨 왼쪽에 있는 바구니 사진. 1번 기표된 것이 확인되고 너무나 빳빳한 상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중간에 있는 바구니 역시 아주 빳빳함. 이건 어디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네. 4.15 총선에 본 신권다발 같은. 우편 투표가 이렇게 실제로 한, 이거는 우편 투표가 아니고, 이것도 관외 사전투표는 실제로 한 투표 모양이죠.
우편투표입니다. 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은 정상이고. 전부 다 우편투표, 우편봉투에서 나온 거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우편봉투에 나온 게 아닌 건 실물로 다 확인이 되고 그냥 갖다 예. 집어넣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상한 점 3, 개표장 종로 선언에서 혼선. 요 부분 좀 말씀을 조금 더 예, 저거 다 읽어주시죠.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예, 개표 장소에서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선거관리원 중간관리 책임자가 선언하고 개표장에 거의 모든 인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략 200, 2,300명 되는 인원이 돌아갔고 선관위 핵심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당구 계획이 약 2%가 전산상으로 남아있고 10%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당구는 보시죠. 당시 개표장 종료 선언할 때 분당구 개표 진행이 약 2%가 아직 정상상으로 남아 있고 98%만 보고된 상황이었는데 개표장 종료 선언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다음 계속 읽어주시죠. 예. 그래서 물어보니 경기도로 전산을 넘겼는데 아직 경기에서 전산 기입을 안한것 같고 얼버무립니다. 그때 구방대 감시원들이 개표장 전산으로 본체로 몰고 계속 감시를 하였으나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장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 판사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최종 집계 발표라고 최종 선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시 30분경 선관위 관리 책임자가 마이크에 발표한 종료 선언은 무엇이었지? 그때 종료가 아니었네. 만약 12시 30분경 구방대 감시원들도 다 함께 자리를 떠났더라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도 모를 일이다. 참고로 전국 개표가 90% 넘어간 시점까지 성남 개표소는 완료가 안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군가는 아래의 가설을 얘기했습니다. 성남 집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완료되었고 몇 퍼센트 안 되는 차이를 성남에서 뒤집으려고 했다. 확인이 안 되니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막판 뒤집기를 확실히 노렸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고 왜냐하면 투표지는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참큰 실수를 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권력이었는데, 참 하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밖에 할수 없네요. 이상한 점네 번째는 개표 끝나고 관리자의 행동입니다. 이 사진은 선관위원들, 그리고 선관위원장은 판사, 부장판사일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선관위 사무국장 사진인데 사무국장이 분당구 선관위 사무소의 전체 책임자로 보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개표장의 총 지휘와 감독은 사무국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이제 선관위 직원입니다. 직원이, 예. 그리고 아래 그림은 맨 오른쪽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고 처리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물품을 관리하고 나르고 개표장을 관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관료적 마인드가 강하고 상황에 따라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또 상대를 봐가며 조곤조곤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공무원이십니다. 이런 선거 상황을 수도 없이 치르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또 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아래 사진에서 가운데 여자분은 순수한 선관위 직원이고 왼쪽에 두 분은 짐을 나르는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이삿짐 세트와 비슷한데 선관위원회 전문적으로 계약을 맺은 듯합니다. 위의 사진에 나르고 있는 짐은 선관위 물품과 자녀 투표지들입니다. 구방대 회원들이 마지막까지 매우 주의 깊게 끝까지 살핀 물품입니다. 이 자녀 투표지가 이 개표장에 전부 반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표가 모자라면 실제 그 숫자로 그냥 투입이 돼가지고 불기에 그냥 어떻게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참, 이 네, 사람들.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그게 지침이라고 하고
현장에 숫자가 안 맞으면 잔여 투표지 가지고 와서 막 쉬고 있는 이런 것도 지난 4.15 총선 때 동영상에 찍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 계속 한번 읽어 주시죠. 예. 그리고 개표 현장에는 아래와 같이 수백 명의 사람이 돌아갑니다. 누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디서 파견돼 왔고 어디 소속인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과 소속을 관리한 역할을 바로 위의 사무국장과 밑에 실무 책임자 두 분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가 관찰하여 받는 느낌은 사무국장이 아래의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모두 종료되고 위의 사진의 짐들을 빼는 작업을 청년 조직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정리를 하는 용역 직원들이 첫째 전기 파트, 둘째 이삿짐 파트, 그리고 청년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끝나고 밑에 책임 실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개표장을 떠나면서 청년 조직의 한 리더급 되는 청년에게 수고했어. 술자리에 부를 거니까 엄청 마시자. 그런데 술 마시다가 내가 취하면 너를 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청년은 사무국장과 매우 깊은 친분 관계가 있어 보이고 청년 사무국장이 매우 조화리고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서로 교감이 오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제가 든첫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사무국장이 이 많은 인원들을 한명한명 알고 있구나. 둘째, 사무국장과 청년 조직이 여러 번 일해서 술 마실 정도로 친밀하구나. 셋째, 사무국장이 청년들에게 뭔가 미션을 부여했는데 잘 완수되지 않았구나. 넷째, 청년은 사무국장에게 미안해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상하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여기다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선관위 이제 국장이나 직원들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부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했구나.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곳곳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가 있으면 그런 국장이라든지 과장 중요한 역할을 과장이라든지 또 요즘은 지도계라는 것이 주로 임시사무소를 관장하는 부서가 지도계라는 데인데요. 이제 그런 데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이 정권의 신복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배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표장, 개표장 제가 가서 받은 느낌은 실제로 그 공무원들, 투표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아까 그 뭐죠, 직무대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개표장도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좀 뭔가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선거관리가 이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패거리들 그냥 전부 해가지고 한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번 정권이 만약 사법부를 저렇게 망쳐놓은 거나 이런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전부 의도적으로 아예 저렇게 관리를 해오는 이런 것들이 참 나라가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